하잖아요. 왠지 접근을 좀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답이 거의 가까이 오긴 했는데요. 왔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세 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즐겨 드시는 음식을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예. 저는 박연경 아나운서 거 제가 잘 알아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예. 매운 갈비찜. 매운 갈비찜. 예. 떡볶이. 예. 아, 너무 잘 알아요. 예. 저희 둘이 잘 압니다. 가족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자,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쓰신 최정원 씨부터 볼까요? 지금 뭐라고 쓰셨죠? 매운 찌개. 매운 찌개. 예, 빵. 빵. 치즈케이크. 그리고 뭐 칼국수, 수제비 이런 면 종류. 아, 맛있겠다. 다. 아, 다 맛있는 거죠. 예. 맛있는 거. 박규리 씨는 떡볶이, 삼겹살, 막창. 네. 예. 아, 막창. 아, 막창 예술이죠. 네. 네. 과자 국수. 네. 야, 막창. 예. 막창 맛있죠. 예. 맛있죠. 그리고 정정준 씨가 콩국수, 막국수. 네, 요새 여름이라서 시원한 거. 면류 좋아합니다. 최고죠, 최고죠. 예. 시원하고. 네. 이 중에 좀 한국형 뇌졸중 비밀의 열쇠가 있나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죠? 뭐죠? 생선? 짜고 매운 보여드릴까요? 음식? 네, 보여주세요. 한수화물. 한수화물. 아, 이게 맛있는데. 이거 맛있잖아요, 이 선생님. 솔직히. 그렇죠, 바로. 맛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과도한 탄수화물은 바로 뭘 만드느냐? 뭘 만들죠? 뱃살. 뱃살을 만듭니다. 한국형 뇌졸중이 잘 생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밀가루 음식을 되게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연년생 3년 3남매이다 보니까 늘 주말 되면은 피자 맨날 해주시고 도넛 튀겨서 설탕에 묻혀주시고 생각해보면 그 밀가루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는요, 70년대에는, 70년생들은 네. 밀가루를 그 권장했어요. 밀가루 먹으라고. 아, 진짜요? 몰랐어요? 선생님, 지금 맞죠? 50년대생들도 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혼식, 분식. 맞아요. 쌀이 좀 부족했을 때. 맞아요. 장려를 많이 했었어요. 흰쌀 얘기하고 밀가루 얘기하면서 뱃살 얘기하는데 사실 전 글로벌, 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 사실 맞아. 외국 여행 나가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이렇게 살찐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아니,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자, 뱃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근데 이 내장 지방이 그럼 서양인이 더 비만하잖아. 그런데 같은 지방을 가지고 있을 때 서양인들은 피하 지방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이런 차이는요, 유전적인 요인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식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분 다 공이 적은 것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자,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럼 뭐예요? 일단은 밥이죠. 밥이네. 근데 우리 몸에서 이 남아도는 탄수화물은요,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실제 서양인들보다 지방을 섭취하는 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성지방의 양은 서양인의 두 배가 있다는 거죠. 내장, 사이사이, 그다음 혈관을 치유해서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형 뇌졸중은 당뇨랑 고혈압이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탄수화물 과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 같은 질환을 더 잘 유발을 하면서 모세혈관들을 막히게 하는 그런 이제 한국형 뇌졸중을 야기하는 거죠. 사실 서양 분들은 정말 고도 비만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기름진 식사 이런 생활 패턴이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형 뇌졸중과는 다르게 이런 큰 경동맥이나 이런 곳에 혈전이 쌓이면서 막히는 그런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서양인과 동양인의 어떤 식생활 패턴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뇌졸중의 형태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형 뇌졸중의 비밀은 우리 식단에서 기인한 뱃살, 그중에서도 이 내장 지방이